오늘은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매트릭스 계산하는 데 쓰이는 모든 펑션들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 아이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텐서플로우라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요즘에 대세인데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트릭스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을 구현한 그런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이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갖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아이겐 라이브러리가 그 하위에 커널, 즉 CPU를 어떻게 다루느냐, GPU를 어떻게 다루느냐, 또 ASIC을 이용해서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잘 컨트롤 할수 있게 거기에 맞게 지금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우리 스스로 프로그래밍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향후에 인공지능 하거나 아니면 딥러닝 같은 걸할때 텐서플로우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OpenCV에서도 이용이 됩니다. OpenCV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비전, 즉 영상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매트릭스 계산이 많은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때 우리가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일단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커널이 CPU라 이거나 아니면 GPU라거나 아니면 ASIC으로 만든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일 경우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일단 그걸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아이겐 라이브러리 C++라고 키워드를 주고 서칭을 하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아이겐 홈페이지가 뜨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그 다운로드할 건 요겁니다. zip 파일 형태로 된걸 다운로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압축 풀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폴더가 나오겠는데 그 폴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긴 폴더를 전체 카피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해주고 그 폴더 이름을 아이겐이라고 바꿉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주얼 C++를 열어서 지금 여기 이제 비주얼 C++를 우리가 콘솔, 윈도우 32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열어서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 릴리스 버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X64 프로세서 64를 선택해갖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비주얼 C++ 여기 프로젝트 네임을 우리가 지금 아이겐 튜토리얼로 했는데 그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맨 밑에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그 메뉴를 누르면 여기 C++가 나오고 거기에 일반을 누르면 이 파일이 뜹니다. 요 이제 메뉴가 떠요. 요 메뉴 뜬 데에다가 여기 추가 포함 디렉토리에 우리가 지금 아이겐 지금 압축을 풀기 한 폴더의 디렉토리를 요걸 여기 디렉토리를 요 폴더 이름을 여기다 카피해 놓습니다. 그리고 카피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다가 여기 백슬래시를 하나 더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이제 뭐 튜토리얼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트릭스 뭐 덧셈, 그러니까 매트릭스 2D A 이게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기에 요소를 1, 2, 3, 4라고 넣고
다음에 또 2x2 매트릭스 만들어서 또 2, 3, 1, 4라고 놓고 난 다음에 A 더하기 2 이렇게 뭐 A 더하기 2 하면 요 결과가 요두 매트릭스가 합쳐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쳐진 결과는 1하고 2하고 합쳐서 여기 3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2하고 3하고 합쳐서 여기 5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때 include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include eigen slash dense를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카피해 놓은 그 이제 다운로드 해갖고 설치해 놓은 라이브러리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네임스페이스는 아이겐이라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매트릭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벡터도 똑같이 할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버스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인버스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M이란 매트릭스를 3x3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랜덤하게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랜덤하게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인버스를 구하는 건 그냥 m 닷 인버스 가로 하면은 인버스 매트릭스를 리턴하게 돼서 그 리턴한 거를 지금 여기서 C 아웃을 하게 되면 그게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하고 요 매트릭스하고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전부 다 여기 111이고 다음 다이아고널이 111이고 이 옆에가 0인 그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어려운 수학이지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구하는 것도 똑같이 이걸로 할수 있게 됩니다.